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토입니다. 오늘 보실 장난감은 요괴 대사전 제1권으로 요괴 메달을 보관할 수 있는 요괴 대사전입니다. 국내에서는 1권과 2권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외에 DX 요괴 워치와 요괴 메달이 나왔습니다. 만화에서 위스퍼 설명에 따르면 특정 키 메달을 모을 시 레전드 요괴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대놓고 요괴 메달을 모으자고 적어놨고요. 사용 연령은 37개월 이상이고 측면에 요괴 대사전이 쓰여져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요괴 메달 콜렉션 페이지와 레전드 요괴 소환 페이지가 나와 수집 용도를 자극하고 있고 앞부분과 동일한 요괴어가 기재되어 있네요. 자, 그럼 빠르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1번 보노보노 요괴를 시작으로 시카자느, 지바냥 등 파울라이온까지 12개의 메달이 들어가고 페이지는 요괴 설명과 종족, 불살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3번 냠냠동자 요괴부터 네가티브 등 럭키 스네이크까지 24번 메달이 들어가며 페이지는 요괴 설명과 종족, 딸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15번 동멍이를 시작으로 10번 뽕쟁이까지 있고 레전드 요괴인 이사냥과 토파냥, 에메랄냥, 루비냥, 나파이냥, 다이아냥 등 스페셜 메달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레전드 요괴 소환 페이지로 메달만 꼽을 수 있고 만화에서처럼 레전드 요괴가 나오곤 하지는 않습니다. 요괴 대사전 1권은 44개의 요괴 메달을 수납할 수 있고 레전드 요괴 소환 페이지를 제외하면 36개까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괴 메달 제1장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3개 메달이 2개씩 6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복으로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괴 대사전을 다 채우려면 최소 2-3 박스는 구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괴 대사전 제1권을 함께 보셨는데요.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은 반다이 장난감이었습니다. 요새 다이노소스 이후 유행 중인 요괴 워치 장난감을 연일 품절로 인해 좋아하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추천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하 퀴즈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